자, 이런 가운데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지난달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회복세를 보이다 넉 달 만에 뒷걸음질 친 건데요.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끌어올린 이 소비 촉진 효과가 끝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상황이 이렇자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급한다면 언제 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이번 주 정부와 여당이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90%가량이 5월과 6월에 소진되면서 지난달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7월에는 정책효과가 감소하고 유례없이 긴 장마의 영향으로 냉방가전 등에 대한 소비가 감소하면서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내수가 한층 얼어붙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당정청이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데 정부가 선별 지급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게 관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처럼 그렇게 재원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필요한 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4차 추경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무조건 자꾸만 4차 추경을 해라, 2차 재난지원금을 줘라 하고 정치권에서는 말씀 주실 수도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재원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짚어보지가 않을 수 없다는 말.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